아침 한계입니다. 본 방송의 내용은 대한민국 국방부나 주한미군이 공식적으로 명문화하여 공개한 내용은 아닙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을 통해 본인이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훈령 제2487호를 근거로 하여 분석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한 방송 이외에는 본인의 허락 없이 이 어느 유튜브 채널도 이 내용을 전제하거나 인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 경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할 경우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묻을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지난 2022년 2월 26일부터 27일 사이 부산항에 하역이 된 순환배치 전력인 제1기갑사단 제1기갑여단의 장비의 도착의 의미가 본인이 그동안 분석하고 판단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한 것보다 대한민국 안보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인 듯합니다.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공개된 사진에서 확인된 내용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방송 내용을 확대하지도 마시고 왜곡하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2022년 3월 1일 본인이 방송한 217편과 종합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8구도 하역은 통상적인 순환배치 물자 하역이 아니라 국방부 훈련 제2487호인 국방수송훈련에 명기된 전시체제인 CSCC 연합항만협조위원회가 가동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 이 방송의 결론이라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22년 2월 27일부터 매일 한국에 순환 배치된 제1기갑사단 이하 여단의 물자를 부산 8부두에 하역하는 사진을 수십 장씩 축차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일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관 사령부 사령관인 김정수 대장이 부산 8부두를 방문하여 장비 하역 작업을 보고받은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3월 1일자 본인방송 217회 방송에서 본인이 하역장 건물에 삼성장군 깃발이 있어서 한국군 삼성장군이 현장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 바가 있는데 사진 해상도로 인해 사성장군 깃발을 삼성장군 깃발로 잘못 판독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미 국방부가 3월 1일 날 공개한 사진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사진의 분석을 위해 사전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본인이 분석하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정보가 꼭 필요하고요.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래야지만 뒷부분의 방송을 들으셔야 본인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각 정보의 화면을 정지시켜서 충분히 이해하신 후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 육군 제2작전사령부입니다. 후방지역의 상투사단과 재반작전요소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사령부라고 육군본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어와 전시증원임무인 RSOI 수용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을 수행을 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제2작전사령부와 제5군수지원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후방지역조정관, 제19원정지원사령관이 한반도 유사시 전시중원 RSOI의 핵심 인물과 핵심 부대입니다. 무기 매니아들에게는 후방에서 예비군이나 훈련시키는 부대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국가 안보 전략 수준에서는 전방 전투사단보다 더 중요한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전시에 유엔군 및 미군의 병력과 장비 및 물자가 전방 전투지역으로 투입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은 전쟁 지속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5군수지원사령부입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로 평시에는 이작사 예하부대 근무 지원을 담당하고 전시에는 주한미군 제19원정지원여단과 함께 전시중원 RSOI의 보급지원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제50보병사단입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로 경주시 일부와 포항시, 울릉군을 제외한 경상북도 전체와 대구광역시 전 지역을 작전지역으로 하며 작전지역 내에서 진행이 되는 전시중원 RSOI의 도로교통 통제 및 경비 등 지원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주한미군 제19원정 지원사령부입니다. 한반도 내에 주둔을 하는 미 육군의 전투 근무 지원을 담당을 합니다. 전시에는 제2작전사령부 및 제5군수지원여단과 함께 전시중원 RSOI 지원을 담당을 합니다. MSC라고 불리우는 미 해상수송사령부입니다. 미 해군이 보유한 비전투함정을 전체를 운용을 하는 부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전배치물자선을 포함한 미 해군의 모든 수송선이 이 MSC 소속입니다. 미 육군 지상배치 배급사령부 SDDC입니다. 미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로 육군용 화물 터미널을 운영을 하는 조직입니다. 예하부대 중에 하와이에 주둔을 하는 제599 수송여단이 있고 그 부대 예하에 일본 오키나와의 제835 수송대대, 일본 요코하마 북부도의 제836 수송대대, 대한민국 부산항 8번 부두의 제837 수송대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제599 수송여단은 그 대한민국 국방부 그 훈령에 법령에 이 부대 이름이 아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연합항만협조위원회입니다. CSCC라고 불리우는데요. 2020년에 제정이 된 국방부 훈령 제2487호 제34조 2항 항만 및 해변 근무 지원 규정에 의해 전시에 편성이 되는 한미연합조직체입니다. 전시에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 시 군수물자의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제공이 되는 화물의 적재, 하역 및 정리작업, 병력 및 인원의 탑승 지원 등을 의미하는 발착지 근무 지원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영어로는 Combined Support Coordination Committee 또는 Combined Support Coordination Center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번에 사진에서 식별이 된 CSCC는 Combined Support Coordination Center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 제2487호입니다. 이 훈령은 대한민국 전군에 대해서 전시와 평시 및 국내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 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 시 통관 업무, 수송 근무 지원, 전장 이동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된 대한민국의 법령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운영단입니다. 국방부 직할 국군 수송사령부 예하부대로 해상 물류 수송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제662 수송대대와 제665 항만대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과 대한민국 국방부의 국방수송 훈련과를 비교를 하여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는 전제하에 사진 분석과 국방부의 국방수송 훈련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제2작전사령관 김정수 대장이 헬기를 이용하여 8부두에 도착하는 사진입니다. 건물에 사선 깃발이 개항이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 본인이 삼선 깃발로 잘못 파악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제2작전사령관과 주한미군 제19원정사령관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19원정사령관 스테븐 앨런 준장 뒤에 있는 여성은 통역입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부분이고요.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2작전사령부, 주한미군 제19원정 지원사령부,
미 육군 지상 배치 배급 사령부 SDDC, 미 육군 제499 수송여단 이하 제837 수송대대, 국방훈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연합항만협조센터 CSCC가 모두 한 장의 사진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 사진과 국방수송훈령 제34조 2항의 조문을 비교를 해보면 전시연합항만 및 해변근무지원은 국군수송사령부 지침에 의거 항만운용단과 미 지상전개 및 분배사령부 SDDC, 미 해상수송사령부 MSC, 미 499 수송단이 연합항만협조위원회 SCSCC를 구성하여 실시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편제인 CSCC 구성요소 4개 중에 이 한 장의 사진에 3개의 요소인 SDDC와 MSC, CSCC와 모두 확인이 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항만 운용단만 확인이 되지가 않는데 그 부산항 8부터 자체가 항만 운용단입니다. 따라서 전시편제 CSCC 구성요소 4개가 다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 봐야 됩니다. 네 번째 사진입니다. 주한미군 제19 원정사령관이 미 SDDC 지상경계 및 분배사령부 마크가 부착이 된 조끼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동일한 색상의 조끼를 착용을 하고 있더라도 SDDC의 마크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 조끼를 착장한 인원과 아예 다른 종류의 조끼를 착장한 인원, 그다음에 조끼를 아예 착장하지 않은 그런 인원들로 상당히 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인데요. 이 양반이 지금 조끼 착용하고 있는 조끼에 SDDC 마크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 사복 인원은 유엔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 소속의 인원입니다. 이름과 직책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유엔사에서 공개를 하는 그 SNS나 미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공개를 하는 SNS에 이 사복 인원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부 소속의 인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진의 좌측에 보이는 미군 소령은 전시편제인 CSCC의 구성부대인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MSC 소속입니다. 여섯 번째 사진입니다. 전시편제 CSCC의 구성부대인 미 지상전개 및 분배사령부 SDDC의 부대 마크를 조끼가 아닌 군복의 왼쪽 어깨에 부착한 인원이 식별되는 사진입니다. 또한 사진의 배경에 두 대의 UH-60 헬기가 보입니다. 따라서 순환 배치되는 제1기갑사단, 제1기갑여단의 그 장비를 싣고 들어왔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제1기갑여단에는 항공부대가 없습니다. 따라서 2월 26일 부산항에 입항한 밥 호프는 순환 배치 물자 이외에 사전 배치 물자를 함께 한반도에 반입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진입니다. 수송함의 화물 데크에서 촬영을 한 사진이고요. 화면 기준으로 좌측부터 주한미군 제19 원정지원사령부 주임원사, 육군 제5 군수지원사령관으로 추정이 되는 한국군 준장, 미 제19 원정지원사령관, 육군 제2 작전사령관, 미 해군 수송함인 USNS 밥 호프의 함장인 미 해군 대령, 육군 제50 보병 사단장입니다. 특히 육군 제50 보병 사단장이 8부도를 방문할 이유가 표면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국방수송훈령 제16조와 제63조 2항 나조를 보면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진입니다. 제2작전사령관과 미 해군 수송선의 함장입니다. 아홉 번째 사진입니다. 제2작전사령관 좌우로 두 명의 한국군 대령이 확인이 됩니다. 또한 주한미군 제19원정지원사령부 주임원사도 식별이 됩니다. 열 번째 사진입니다. 육군 제50보병사단장과 처음 보는 부대 마크를 부착한 한국 육군 인원이 식별이 됩니다. 본인 판단으로는 국군 수송사령부 항만 운용단 마크와 상당히 비슷한데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정확하지 않아서 처음 보는 부대 마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1번째 사진입니다. 수송함 비행갑판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화면 기준으로 좌측부터 계급 미상 인원, 미 19원정지원사령부 주임원사, 한국군 육군대령, 한국군 제5군수사령관으로 추정이 되는 육군 준장, 제2작전사령관, 밥호프함 함장, 미 제19원정지원사령관, 육군 제50보병사단장, 계급 미상의 인원, 각각 두 명입니다. 12번째 사진입니다. 이성 장군을 제가 계속 육군 제50보병 사단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근거가 되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제2작전사령관이 8부두에 간 것이 무슨 이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과거의 사례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6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아주 최고조로 올라갔던 2016년하고 2017년 사이, 특히 이제 2016년 6월 20일 부산 8부두에 정박을 했던 사전 배치 물자선 찰트함에 당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이던 석천유 준장과 동원처장이었던 정진섭 준장, 주한미군 연합 후방지역 부조종관이었던 케네스 로버츠 미 예비역 육군 소장 등이 함께 8부두를 방문하여 전시 증원 전력의 효율적인 수용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시는 사진, 이 사진이 당시에 제가 이제 확보를 해놨던 그 증명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제2작전사령관이 8부두를 방문을 한 거는 십수년 만에 처음이고요. 방문을 했던 기억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10일 미 육군의 이제 제14나 사단장이 부산의 8부두를 방문해서 8부두 옆에 있는 부산 비축창고를 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2017년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고조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14나 사단이 한국에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무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에서는 2018년 11월 29일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에브라함스 대장이 8부두를 방문해서 USNS 찰튼에 승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19원정지원사령부는 8부두에 종종 방문을 합니다. 1, 2년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지난 십수년 만에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미 육군의 사전 배치 물자 하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8부두는 처음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공식적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몇 번을 방문을 했는지 알 길이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2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전시 증원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미국군의 이제 순환 배치나 표면상으로 군수 물자의 해상 물자가 수송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구에 주둔을 하는 한국 육군 제50 보병 사단장이 팔부두를 방문을 한 것이나 또 사진상에서 식별이 되는 인원들의 소속 부대가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 수송 훈련의 명기가 되어 있는 전시 편제 CSCC의 구성 요소 부대와 100%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아까 세 번째 사진에서 보셨지만 그 CSCC라는 글자가 찍혀져 있는 플랜카드가 그 건물 안에 걸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지난 2020년 제정된 후현 정권의 대통령이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다만 실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령이 제정된 후에 실제로 전시 편제인 CSCC를 운영해 보지 못한 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그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예정인데 이것을 대비해서 이제 그 제2작전사령관과 주한미군 제19원정 사령관이 검토 차원에서 방문을 했던 상황이거나 국민한테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전시 편제를 가동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게중심은 한 번도 이제 운영해 보지 못한 CSCC를 연합훈련을 대비해서 이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어찌되었던 간에 그동안에 5년 동안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 말기에 그래도 군이 정신을 차렸는지, 한미연합훈련을 위해서든지 CSCC라는 어떤 이 의미 있는 단어가 사진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연합 CSCC라는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구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이 일방적으로 또 요구를 한다고 해서 구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군과 대한민국 군이 서로 필요성이 맞아야지만 구성이 될수 있는 법률에서 규정을 한 그런 조직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가 공식 사진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다라는 것은 한국군과 미군이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해서 서로 교집합을 어떤 억의할 수 있는 부분을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